이제 수요 이론 85쪽이죠. 자, 이 수요 공급에서는 한 네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어떻게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이제 더 포함시킬 수도 있고 한데요. 정책론에까지 영향 미치는 것을 고려하면은 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 공급 요 자체만으로 따지면은 최근 10년간 39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요 수요 공급에서는 이 수요 공급 개념이 이제 중요한 주제고요. 수요량 변화 그리고 수요 변화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걸 많이 묻고요.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직접 내놓고 묻기도 하고요. 이걸 이제 응용해서 묻기도 합니다. 요 대응해서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공급을 공부하면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걸 이제 다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균형이나 균형의 이동 이런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걸 공부하는 이유가요.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부동산학개론을 전부 공부하면서 이 전체 범위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결론을 알고 공부하는 거는 이 파트가 유일할 겁니다. 그 결론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수요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죠. 예, 그 결론이에요. 그 결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도 공부하고 공급도 공부하면은 이제 균형이 결정되고 그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고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 공부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미 결론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학자들이 얘기하는 방식대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학자들이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게 바로 그래프를 그려서 나타내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지 그렇지 않은 건지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그 거래량 하면은 이제 우리 부동산 쪽으로 생각하면은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중개사무소를 오픈을 하면은 체결 건수 있죠 계약서 계약서 체결 건수가 거래량이에요 중개사무소 입장에서는 이 계약서 체결 건수가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이제 그게 거래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거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아니면 가격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결정 이동 이런 것들이 그러려고 이제 수요 공급을 공부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탄력성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 탄력성이라는 주제는 난이도도 높고요. 중요도도 높습니다. 보통 우리 수준에서는 난이도만 높다 이렇게 하면은 중요도가 낮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 근데 이거는 중요도도 높아요. 자주 출제돼요. 최근 10년간 한 40년 이것만 따지면 수요 공급 자체의 문제만으로 따지면은 한 40문제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탄력성이 한 10문제 이상 돼요. 이게 탄력성만.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4분의 1 이상 되니까.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거고요. 먼저 이제 수요 개념부터 이제 공부합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이 수요량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측정을 해야 돼요. 그 수요량이라는 게 시장에 나타나는 수요량이거든요. 뭐 이 사람도 사러 오고 저 사람도 사러 오고 하면은 시장의 전체 수요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수량을 파악하기 전에 이 개념을 이제 먼저 살펴보는 거라고요. 수요 개념. 수요 개념 해서 요거는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거죠. 소비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해서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수량으로 표시한 게 수요량이 되는 거고요.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하고 있죠.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유량 개념이라고 그래요. 유량 개념. 자, 여기 U자가 또 나왔어요. 앞에서 유역주의할 때 그 U자예요. 이게 흐를 U자예요. 이게 영어로는 이제 flow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flow 아시죠? 흘러가다 이렇게 이게
대응하는 개념이 절약 개념이요. 요거는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을 하고요. 요거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을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스톡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스톡이란 단어는 주식이란 뜻도 있고 절량이란 뜻도 있어요. 이 절량이라는 것은 저자가 이제 저수지 할 때 그 저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예를 들어 볼까요? 저수지에 저수된 양이 있어요. 가득 찼는데 이제 천만 톤이라는 물이 있어요. 자, 거기에 물을 수문을 딱 열어 버리면 여는 순간부터 물이 흘러 나가겠죠. 자, 수문을 열기 직전에 바로 그 상태, 그 상태, 예, 그 천만 톤, 저수지에 저수된 양 천만 톤은 절량 개념, 유량 개념, 그거는 절량 개념이잖아요. 근데 수문을 열어놓고 24시간 지날 때마다 그 순간을 사진을 찍는 거예요. 24시간 딱 지날 때마다 순간 캡처하는 거예요. 캡처. 근데 물은 계속 흘러나가고 있는 거죠. 물은 계속 흘러나가고 있는데 순간 캡처를 24시간 단위로 이렇게 하면은 24시간 지났을 때 그 순간에 저수지에 있는 양. 그거 무슨 개념이요? 저수지에 있는 양. 저수지에 있는 양은 절량이요. 그 당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당시 저수지에 있는 양은 절량이에요. 24시간 지난 그 당시 저수지에 있는 양. 근데 처음에 있던 그 양에서 24시간 동안 흘러나간 양 하면 뭐예요? 그게 유량이라고요. 흐를 유자. 24시간 동안 흘러나간 양.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유량이라고요. 구분이 되시겠죠? 네. 지금 현재 대전 인구가 몇 만이 나한테죠? 예? 150만? 그러면 10년 전에 요맘때, 10년 전 요맘때는 예를 들어 130만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150만, 요거 유량이에요, 절량이에요? 절량이죠. 10년 전에 130만. 그것도 절량이라고. 그때 당시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얼마나 늘었어요? 20만. 그 20만은 뭐고요? 유량이고요. 아시겠죠? 기간을 전제로 해서 말하는 게 유량. 예, 시점을 전제로 해서 말하는 게 절량인데, 자, 개념은 그래요.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경제 변수에다가 이제 예, 적용을 해야 돼요. 소득이 천만 원이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연 천만 원이면. 예, 갑자기 견해가 바뀌었어요. 많다다가 갑자기 안 많다. 이거는 반드시 기간을 말해줘야 크기를 판단할 수 있어요. 기간을 말하지 않으면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그 천만 원이라는 게. 이런 거는 무슨 개념이기 때문일까요? 기간을 말해줘야만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은 유량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량 개념은 반드시 뭐를 말해줘야 된다고요? 기간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량 개념은 반드시 시점을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점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기간으로 물어버리면 질문이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셔서 지금까지 재산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하면 대답하기가 쉬워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재산이 얼마나 돼요? 쉽지 않죠. 아니 어쩌면 쉬울 수도 있겠다. 갑자기 보니까 결혼해서도 지금까지 계속 집이 한 10채 있으면은 변하지 않고 10채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10채 하면 되는데, 근데 많은 경우 결혼할 때는 단칸방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집이 10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결혼할 때는 단칸방, 지금은 10채 이렇게 그때 그때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재산이라는 개념은 또는 자산이라는 개념은 뭐라고 해야 돼요? 자산 개념은 그 시점을 얘기해서 물어야 돼요. 지금 얼마나 돼요 자산이? 이렇게 묻거나 결혼할 때는 얼마였어요? 이렇게 묻거나 해야지. 자산을 결혼해서 지금까지 자산이 얼마요? 이러면 질문이 틀린 거라고요. 그거는 무슨 개념이기 때문에? 절량 개념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량 개념은 반드시 이 시점을 전제로 해서 측정을 하는 개념이요. 근데 이거를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 교재에도 보시면 85쪽에 핵심 정리에 유량 변수, 절량 변수에서 최근 10년간 모두 몇 번 등장했어요? 5번 등장했어요. 5번. 굉장히 많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세요.
86쪽에 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다음 중 절량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또 그 밑에 문제도요. 유량과 절량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죠. 예, 이게 총 이런 식으로 다섯 번이나 이렇게 정답이 되도록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해야 된다고요. 아셨죠? 근데 지금 당장 이 항목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소득을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서 자꾸 배운단 말이에요. 예, 지금 당장 다 외우려고 하는 거는 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요. 뭐 외울 생각도 안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예, 별로 걱정 안 하는데. 근데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이걸 생으로 외우려고 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보세요.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있어요. 임대료 수입 같은 거. 이건 이제 100% 임대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돈을 가능총 소득이라 하고 뭐 공실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소득을 유효총 소득이라 하고 또 경비까지 고려한 소득을 순영업 소득이라 하고 다 뭐가 붙어요? 소득이란 단어가 붙죠. 그게 연장선에서 나오는 개념들은 전부 다 유량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따로 소득하고 뭐 이렇게 외울 필요 없이 그 공식 라인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유량 개념이에요. 자, 근데 자산이 집이 열채예요. 무슨 개념이라고 했어요? 절량이죠. 근데 자산 말고 순자산이란 말도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채를 안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집이 열채인데 빚이 아홉 채 빚이 있어요. 그러면 순자산은 한 채 뭐 이렇게. 자, 이러면은 순자산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요? 부채 크기를 알아야 되죠. 그 부채 크기는 언제 부채를 알아야 돼요? 지금 부채를 알아야죠. 부채는 무슨 개념이란 얘기요? 절량 개념이란 얘기요. 그러니까 자산도 절량이지만 그와 관련된 순자산이나 이런 거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라인에 있는 놈들은 전부 다 뭐라 말해요? 절량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걸 일일이 다 항목별로 암기해서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도 제가 특별히 암기하려고 말씀드리지 않는 거는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예, 제가 크게 걱정은 안 할게요. 예, 어쨌든 그 암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셨죠? 근데 결국은 구별은 해야 돼요. 근데 이해를 좀 이렇게 전절해서 공부를 하다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지문에 나오거나 하면은 그런 것들은 할 수 없이 체크해서 암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때는. 예, 그러면은 암기할 사항이 최소화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간혹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대체로 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도가 낮은 것들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 난이도가 깊게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구별은 해야 한다. 구별은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암기를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아셨죠? 다시 3월, 4월, 5월, 6월 달에도 이걸 하게 될 거니까. 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이란 얘기는 구매했단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구매를 할 거란 얘기죠. 근데 요거는 시험에는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는 자주 뭐 묻거나 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알고 있어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아까 제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다 또는 내려갈 거다 이런 거 공부할 거라고 했는데 이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쓰고 가버린 사람 이제 사서 가버린 사람은 가격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아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계약서 쓰고 가버린 사람은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건을 팔고 가버린 사람은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산 사람이나 판 사람이 아니라 사려고 하는 사람이나 팔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든가 또는 가격이 내려가든가. 그게 이제 사전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는 묻지는 않습니다. 거의 묻지는 않고요. 다만 이거를 알고 있어야 시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파악을 한다는 거죠. 대응하는 개념은 사후적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유효수요라 그래요. 유효수요라는 개념은 대응하는 개념이 잠재수요고요. 이 유효수요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는 수요입니다. 근데 잠재수요는 구매 의사는 있고 지불 능력은 없는 것을 말해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있고 살 뜻도 있고 돈도 있는 경우. 자, 이런 수요, 유효수요만 측정할까요? 시장에 등장하는 잠재수요도 측정할까요? 예? 유효수요만 측정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시장에 올 때는 뭐 들고 와야 돼요? 돈 들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돈도 들고 오지 않고서 이렇게 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 잠재수요라는 것을 그럼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이 능력에는 우리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고가성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 대출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은 잠재수요도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 대출을 받게 되면은 지난 8월, 9월 달에 그랬습니다. 작년에 집값의 60%만 대출을 해주다가 집값의 70% 대출을 해주고 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대출받는 사람들이 조금 늘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잠재수요가 뭐가 된 거야 이제? 유효수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효수요가 커지니까 시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고 했던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유효수요 사전적 개념 유량 자 요쪽 라인입니다. 요쪽 라인 근데 이제 요 저량에 대해서만큼은 예외적으로 측정할 때가 있어요. 얘네들은 측정하지 않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저량에 대해서 측정하고요. 이게 이제 원칙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요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 변화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여기 하나의 주제로 질문이 되는 거고 자 그러려면 이제 수요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수요량은 그냥 수량으로 표시한 걸 말해요. 예, 복잡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상자면 한 상자 10kg면 10kg 이렇게 수량으로 표시한 게 수요량이고요. 이거는 이제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표시한 것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수량으로 표시한 것. 자 근데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드는데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다른 재화를 예를 들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동산을 바로 예를 들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평생을 가봐야 부동산을 몇 번을 사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구매하고 하는 이런 재화를 예를 드는 것이 훨씬 더 와닿을 수가 있고요. 대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부동산에 적용하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일단은 다른 재화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수요량, 사과 수요량 뭐 이렇게 사과 수요량. 제가 좋아하는 과일 사과 수요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라는 무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로 이렇게 수요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과 수요량을 수량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먹을 거예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먹을 사과의 수요량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일을 많이 좋아하니까 요즘 같은 겨울철에 집에 혼자 있으면은 일주일이라도 한 상자 정도는 먹어요. 그러니까 많은 거 아니죠? 많은 건가요? 한 상자가 보통 몇 개 정도 들어있죠? 예? 20, 30개 들어가 있죠? 근무 20, 30개 해봐야 일주일이면은 하루 4개면은 다 먹잖아요. 하루 4개 집에 있으면 그렇게 먹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 겨울 방학 때 큰 나무 상자 있죠? 한 5, 60개, 50개 가까이 들어가는 거. 거기 있는 거 혼자 다 먹었어요. 예. 우리 집이 이제 과수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근데 이제 멀쩡한 거는 못 먹죠. 다 이렇게 상해서 이렇게 점 찍혀가서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거 이거 도려놨다가 과수원집은 다 그래요. 멀쩡한 거는 팔아야 되니까. 예, 근데 그런 거라도 엄청 답니다. 맛이 엄청 더 좋아요, 그게. 예, 근데 뭐 먹을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 당시는 뭐 군것질 거리도 피자니 뭐니 이런 거 없잖아요. 자, 어쨌든 그걸 이제 예, 먹는데 여러분들은 다를 거라고요. 예, 좋아하는 정도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량하고 제가 생각하는 수량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요인에 따라서. 근데 제가 지난주에 산 거하고 이번 주에 산 거하고 다음 주에 사는 게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일단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다른 다음 주 이것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차이가 날 수 있다면 사과 가격이 있죠. 가격. 사과 가격 때문에 그게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과 가격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이번주 저의 소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소득,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대부분 뭐 보너스 있을 때와 없을 때 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10월 중순부터는 수업이 없어요. 수업 없는데 이 강사료 주시는 학원 원장님들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예, 그런 원장님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수업이 없으면은 절대로 입금 안 합니다. 여기 와서 한 시간이라도 수업을 해야 입금을 하지 수업을 안 하면 입금 안 해요. 그러니까 10월 보름부터 11월 초에 다시 개강할 때까지 한 3주 정도는 수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수입이 없어요. 정말. 근데 특강 같은 거 하고 이러면 그때는 또 수입이 많단 말이에요. 5월, 6월, 7월 막 이럴 때. 그러니까 들쭉날쭉이라면 여러분들도 보너스 있을 때는 더 벌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 외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소득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됐나요? 또 자, 요 세 가지, 지금 한 가지, 가격, 소득, 이거 세 가지는 계속 반복됩니다. 중요해요. 관련재 가격이에요. 관련재 가격. 자, 이 관련재라는 건 지금 사과의 경우에 관련재라고 하는 것들은 귤, 바나나, 딸기, 이런 과일들을 말해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겨울철 대표적인 과일이 사과와 귤이기 때문에 아마 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귤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요. 예, 사실 제가 사과를 좋아하지만 다른 과일도 좋아는 합니다. 예, 어떤 때는 평생 과일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일을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일은 웬만하면 저희 집에서 제가 삽니다. 과일은 예, 제가 사는데 어떤 때는 여기 농산물 시장까지 와서 예, 사기도 해요. 예, 그래서 예, 직접 그렇게 먹는데 지난 일요일 날은 홈플러스에서 3.8kg를 10,000원에 샀거든요. 근데 제가 저도 이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깜빡깜빡해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청과류는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이런 데서 안 사는 게 상책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요. 차라리 재래시장이나 저는 농산물센터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냥 집에 없으니까 그냥 급한 김에 그냥 3.8kg 10,000원 이렇게 샀어요. 예, 근데 그 다음날 수업하러 갔는데 그 동네 트럭에다 놓고 파는 아저씨인데 10kg에 10,000원이에요. 눈이 뒤집히죠. 맛도 괜찮아요. 예, 제가 3.8kg 산 거는 그것도 맛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제 홈플러스 같은 데서 산 게 맛이 없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저씨가 파는 거는 10kg인데 10,000원이에요. 눈 뒤집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실어야죠. 근데 실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월요일날 집을 나오면은 목요일날 오늘 집을 들어가야 돼요. 수업이 전국에 있으니까. 서울 올라갔다가 지방으로 갔다가 지금 오늘 찍고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서울 가야 돼요. 내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걸. 눈물을 머금고 못 샀어요. 눈물을 머금고. 근데 그걸 만약에 샀다면, 사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져갔다면 사과를 원래 사는 만큼 살 수 있을까요? 이걸 샀다면은 귤 가격이 싸서 귤을 샀다면 늘 먹던 만큼 사과를 사겠냐고요. 늘 먹던 만큼 사과를 안 살 거 아니에요. 이게 과일이 여러 많으니까. 그러니까 귤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렇게 귤 가격이 싸거나 하면 귤을 더 먹으면서 뭐를 덜 먹게 된다고요. 사과를 덜 먹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관련제 가격도 뭐에 영향 미치는 거예요? 사과 수요량에 영향 미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따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귤 농사가 어떤 해 풍년이 되잖아요. 그런 해가 가끔 있잖아요. 귤 농사가 풍년이 들면은 그 해 귤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 귤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은 누가 긴장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과 농사 지은 사람들이 긴장을 해야 돼요. 귤 농사 한 사람만 긴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게 동물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귤 농사가 풍년이 되면은 귤을 사람들이 더 많이 먹으면서 귤 농사 진 사람도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귤 소비를 늘리면서 사람들이 사과 수요를 줄인다고요. 사과 수요 줄이면 사과 가격도 떨어지게 된다고요. 그게 이제 동물적 감각으로 이게 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얼른 빌라나 단독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아파트가 바로 지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바로 지어지는 게 아니니까 지금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이렇게 비슷한 이 수준이 비슷하게 이렇게 형성됐다가 얘가 한쪽이 올라가면은 아유 그 값이면 이거 사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별로 동의하는 분들이 많지 않네요. 아니 동물적 감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이쪽 가격이 올라가면은 눈은 이쪽에 와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예, 그게 이제 대체 예, 그런 걸 대체제라 대체제. 이 관련제 그런 대체제 가격이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예, 그 외에 좋아하는 정도 제가 좋아하는 정도도 있죠.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저는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식구 수도 있죠. 가족수. 가족수가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예, 사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을 수요 결정 요인이라 그래요. 수요 결정 요인. 수요 결정 요인. 자, 얘네들이 변하면 수요 결정 요인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학자들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예, 그거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래프. 그래프를 그릴 때는 축이 두 개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두 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량을 반드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수량이 반드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수량. 여기서 말하는 수량은 수요를 읽을 때는 수요량이 되는 거고 공급을 읽을 때는 공급량이 돼요. 이 수량은 이쪽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량,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이 많은 것들을 다 나타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한쪽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 한쪽에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가격. 그 재화의 가격이요. 나머지는 일정하다고 보는 거, 일정하다고. 그럼 뭐하고 뭐만 살펴보자고요. 사과 수요량과 사과 가격만 놓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야 되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해야 되고요.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 이렇게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제가 수요량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걸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격이 10,000원 할 때는 이만큼 사려고 하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요거보다는 더 많이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가 수량이에요. 요 길이가 수량입니다. 가격이 더 올라가면 어떡해요?
5,000원일 때는 이렇게 하고 15,000원 하면은 수요량을 늘리겠어요, 줄이겠어요? 줄이겠죠. 이거 혹시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을 올리면은 수요량을 더 늘리는 사람, 그런 사람 없겠죠 여기는? 아니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상추 1,000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을 때는 안 사다가 특수 재배해가지고 10,000원 이렇게 써붙여놓으면은 눈이 뒤집혀서 사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일단 우린 여기서는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덜 사겠죠. 가격이 내려가면 더 사겠죠. 이 수량이 길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길이로. 근데 요 사이사이에도 가격이 있다고 보고요. 수량을 쪼갤 수가 있다면 그러면은 이런 점들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것이 바로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수요 곡선. 됐죠? 자, 지금 계속 지금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를 이제 설명드리기 직전에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 요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이거 설명하기 위한 워밍업. 자, 근데 지금 여기에 나타낸 거는 지금 요거하고 요것만 해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수요 곡선에서는 뭐하고 뭐 사이만 알 수 있어요. 가격과 수요량 관계만 알 수 있어요. 네, 어떤 수요 곡선에서는. 근데 자, 여러분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겠죠. 지금 얼마나 사야 된다. 근데 같이 가는, 같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갈게요. 같이 가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요것만 차이가 있어요. 요것만 아시겠어요? 예, 이거 다 똑같고요. 좋아하는 정도도 똑같고 가족 수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는 요것만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돈 좀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같이 갔습니다. 제가 이만큼 샀어요. 이 수량. 이게 한 3개 샀다 치게, 3개. 세 상자. 돈 많은 여러분은 얼마나 살까요? 아무래도 더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또 속으로 덜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부분의 경우로 생각하자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더 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는 세 상자 샀는데 여러분은 네 상자 살 수 있습니다. 약간은 기분은 안 좋겠죠. 똑같은데 돈 차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갖고 있는 돈. 자, 다음에 또 같이 갔어요. 기분 나쁘긴 한데 다음에 또 같이 갔는데 가격이 5,000원 해요. 5,000원 하니까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너 지난번에 네 상자 샀지, 이제 나도 이제 네 상자 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네 상자 사면은 여러분은 더 사겠죠. 돈이 더 많으니까. 자, 어떻습니까? 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도 그러지 않을까요? 가격이 올라갔을 때도, 여기 보세요. 없어요. 가격이 올라갔을 때도 지금 내가 사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사려고 하는 것이 더 많겠죠.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사려고 할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늘 소득이 작은 사람보다는 더 많이 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 곡선이 그려지겠죠. 요건 누구의 수요 곡선이에요? 소득이 많은 사람. 요거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질문해요. 소득이 높은 사람의 주택서비스 수요 곡선은 소득이 낮은 사람의 주택서비스 수요 곡선보다 우측에 위치한다. 예, 이렇게 해서 옳은 지문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지난주에 내가 소득이 적을 때 수요 곡선인데 이번 주에는 소득이 늘어서 수요 곡선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같은 사람인데 지난번과 이번에 소득 수준이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앞으로는 소득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득이 어떻게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득이. 그러면 이쪽에 그리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소득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소득이 변할 때도 그래프를 그리긴 그리는데 이제 오른쪽에 그리느냐 이제 왼쪽에 그리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타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가족 수도 볼까요? 지금 요거는 우리 식구 수가 4인 식구, 4인 내 식구. 그런데 뭐 애들이 커서 바깥으로 뭐 대학도 가고 뭐 다른 데 가고 남았어요. 두 식구밖에 안 남았다면 이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내 식구일 때보다는 어떻게 줄 거 아니에요? 이 가격에도 줄 거예요. 이 가격에서도 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수요 곡선이 왼쪽에 그려진 게 2인 식구여서 이렇게 그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의 공통점이 뭔가요, 지금? 소득이 감소해도 왼쪽에 그릴 수 있고요. 또 가족 수가 줄어도 왼쪽에 그릴 수 있죠. 지금 얘네들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 긴 박스 안에 있는 항목들 모두가 얘가 변하든 얘가 변하든 얘가 변하든 얘가 변하든 수요 곡선을 새로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수요 곡선을 이렇게 반드시 그려야 된다는 거. 뭐가 변할 때? 여기 있는 게 변할 때. 맞나요? 자, 요런 것을 수요 변화라고 표현을 해요. 수요 변화. 그러니까 소득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는 소득이 적어서 만 원 할 때 새 상자 샀는데 이번에는 소득이 늘어서 네 상자를 산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새로 이 수요 곡선이 변한 것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변하는 건 무슨 변화라고요? 수요 변화라고. 수요 변화. 소득이 변해서 이렇게 수요하고자 하는 게 변할 때는 새로 이 수요 곡선을 그려서 찾아야 되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변하는 건 뭘까요? 여기서 이렇게 요 수량에서 이렇게 수량이 늘어나는 거는 뭐가 변했어요? 가격이 변했죠. 가격이. 이렇게 세 상자에서 이렇게 네 상자로 가는 거는 소득이 는 거 아니에요. 뭐가 변했어요? 가격이 변했어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는 그때는 그냥 수요량 변화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세 상자에서 네 상자로 늘었긴 늘었는데 어떻게 늘었느냐에 따라서 달리 표현을 한다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그래프는 축은 몇 개밖에 없어요. 축은 두 개밖에 없는데 지금 수요량이 변하는 요인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수요량 변화라고 하면은 여러분 빨리 뭘 생각해야 돼요? 사과 가격,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한 거예요. 수요량 변화하면은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한 거예요. 근데 수요 변화하면은 그 재화의 가격이 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소득이 변하거나 식구 수가 변하거나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거를 자 보세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이거 전혀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때 이게 여기가 넷, 여기가 다섯. 지난 주에는 세 상자 샀는데 이번 주에는 다섯 상자 살 수도 있거든요. 지난 주에 세 상자고 이번 주에 다섯 상자 사는 게 가격이 엄청 하락해서 다섯 상자 샀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이 엄청 늘어서 다섯 상자 샀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가격 떨어지면서 소득 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지금 제 목소리가 커지는 건 지금 잠 깨란 얘기예요. 지금 갈 길은 바쁘고 예, 잠은 깨워야 되고 그러니까 소리를 엄청 지르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지금 점점 잠에 빠져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현상이 이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잠이 더 자전거 같이 들린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자, 우리가 수요량을 늘릴 때 가격이 하락해도 수요량을 늘리고요. 또 소득이 늘어나도 수요량을 늘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시장에서 나타날 때는 우리가 그런 거 생각 안 하면서 그냥 늘려요. 많이 싸네?
그리고 거기다 보너스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겠지만 그게 요거는 소득 늘어서 요만큼도 사고 요만큼은 가격 하락해서 요만큼도 사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그거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격이 하락해서 수요량이 증가한 것과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량이 증가한 것을 구별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공부라고 지금 여기서. 예, 그게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다른 복잡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여기에서 세 상자에서 이렇게 다섯 상자 가는 것은 수요량 변화도 들어가 있고 지금 만 원에서 가격이 5천 원으로 떨어져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늘어난 것은 소득이 늘어나서 늘어난 것도 있죠. 그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올 때는 근데 보통 이렇게 복잡하게 묻지 않아요. 잘 묻기는 물어요. 묻기는 묻는데 복잡하게 묻지는 않는데 그 계산 문제로 할 때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계산 문제로 물을 때는 가격이 얼마 하락했고 소득이 얼마 증가했으면 전체 수요량 변화는 얼마나 될까 이렇게 물어요. 전체 수요량 변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거는 수요량 변화라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새로이 수요 곡선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옮겨가는 거는 수요 변화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요.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에 뭐가 변하는 거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요. 근데 얘는 뭐가 변하는 거고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변화, 외의 변화. 이 외의 변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재화 가격 외가 많으니까. 그 재화 가격 외가 많으니까. 얘는 오직 뭐밖에 없고요? 그 재화 가격밖에 없고요. 수요량 변화는 오직 하나예요. 수요량 변화는. 그러니까 사과 수요량 변화에서는 사과 가격이고요. 아파트 수요량 변화에서는 아파트 가격이고요. 귤 수요량 변화에서는 귤 가격이고요. 딱 그 재화 가격밖에 없어요. 수요량 변화는. 그럴 때 그 수요 곡선의 점의 변화로 나타나요. 얘는 그 수요 곡선의 점의 변화로 나타나고 얘는 그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요. 선의 변화, 선의 변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점에서 같은 수요 곡선에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변하거나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 거는 무슨 변화? 수요량 변화요. 근데 요 수요 곡선에서 요 수요 곡선으로 간다거나 요 수요 곡선에서 요 수요 곡선으로 가는 것은 수요 변화 이렇게 되는 수요 변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제가 수요량 변화하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돼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수요 변화하면은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그래프도 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 변화하면은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했으면서 선이 오른쪽에 그려지거나 또는 왼쪽에 그려진다를 생각해야 되고요. 수요량 변화하면은 아 이게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오른쪽으로 갔거나 왼쪽 좌우로만 일단 보는 거예요. 상하로 보지 말고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왜냐 변화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증가고요. 하나는 감소예요. 이 증가는 오른쪽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 수량 이게 길이가 길어지는 게 증가잖아요. 길이가 짧아지는 게 감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가는 오른쪽으로 변하는 거고요. 이거는 왼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좌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에서 이 길이로 가는 거는 점이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하는 보지 말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건 점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소가 되는 거예요. 상하는 보지 말자고요. 상하는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예, 다음에 여기도 증가 감소가 있을 수 있죠.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선이 이동하는 거고 이거는 왼쪽으로 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됐죠? 요겁니다. 요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한 거예요. 예,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그 중에서도 수요 변화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수요 변화를. 예, 이 수요 쪽을 정리를 하면은 공급 쪽은 자동으로 해결돼요. 그래서
좀 쉬고요. 네, 요거 나머지 내용을 점검을 하겠습니다.